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네, 이번 시간에 배울 표현은요, Where are you going to stay? 너 어디 머물 거니? 하는 표현입니다. Where, 어디에 로 시작했죠. Are you going to stay? Stay, 머물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 예정이니? 라고 상대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행 중에 체류하는 공간, 어디니? 호텔이니? 아니면 친구네 집이니? 아니면 길바닥이니? 이렇게 묻게 되는 표현입니다. Where are you going to stay? 이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You are going to stay. 당신은 머물 예정입니다. 자, 이 표현을 우리가 are going to, 다른 말로 be going to 라고 이야기해서요, will과 비슷하게, you will stay와 비슷하게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e going to 라는 표현이고요. you are going to stay. 당신은 머물 예정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머물 예정이겠죠. 죽을 예정이 아니라면 머물 예정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머물 건데 라는 표현이 뒤에 따라 붙어 줘야겠죠. 그래서 원형은 아마도 You are going to stay here. 당신 여기 머물 거예요 라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You are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살짝 바꿔서 Are you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You are는 당신 그럴 예정입니다 라는 의미라면 Are you 하면요, 당신은 머물 예정인가요? 라는 의미가 되죠. 의문문이 됐습니다. 뒤에 물음표도 딱 붙었죠. Are you going to stay here? 당신은 이곳에 머물 예정인가요? 라고 묻고 있고요. 자, 제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연습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수 이상으로 더 많이 입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신경도 충분히 드리고 있는 거지 질질 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습할 시간을 제가 살짝 주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Are you going to stay? 당신은 여기에 머물 예정인가요? 자, 여기서 here 대신에요, 어디에 라는 표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Are you going to stay here? 대신에 Are you going to stay where?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당신은 어디에 머물 건가요? 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where와 같은 의문사들은요, 어디로 이동한다.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한다. 그래서요, Where are you going to stay? 어디에 머물 예정인가요? 라는 표현이 완성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한 문장 더 보도록 하죠. Where are you going next? 라는 표현인데요. 앞에서 배웠던 예문하고 조금은 비슷한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Where are you going next? 너 다음 행선지는 어디야? 라고 묻고 있죠. 자, where, 어디로, are you going, 가고 있는 중이니, next, 다음으로. 자, 이런 의미인데요. 자, where are you going next? 해서 어디로 갈 예정이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next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하면요, 얘는 뭔가요?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라는 그냥 진행형입니다. 그냥 진행형. 현재 가고 있는 곳이 어디야?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앞에서 Where are you going next?를 붙였을 때랑은 완전 다른 표현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왜냐하면, 자, 보시죠. Where are you going?에서 이 진행형이요, 아주 가끔, 확률적으로 한 12.7%의 확률로 그냥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의 경우는 그냥 진행형이죠. 지금 이 문장의 경우도 그냥 진행형입니다. 이게 진행형인지 가까운 미래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고요. 만약에 그걸 구분한다면 상황 보고 구분합니다. 상황. 자, 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하면요, 그냥 의미상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라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죠. 반면에 Where are you going next? 했으면요, 너 지금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니? 이게 충돌이라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다음으로는 어디로 갈 예정이니라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문형이 됩니다. 자, 이걸 문법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냥 진행형 있잖아요. be plus ing라고 부르는, 자, 보시죠. be plus ing라고 부르는 그 진행형이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표현을 그냥 진행형이라고 부르고요,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행형이자 동시에 가까운 미래형이라고 배웁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이 경우는요, next가 붙어서
가까운 미래형입니다. Where are you going next?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하는 거고요. 자, next를 싹 빼버리면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고 있니? 진행형이 됐고요. 자, 이 where 한번 보시죠. 원래는요, are you going home? 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너 집에 가고 있니? 집에 안 가? 그러면 are you going to school? 학교 가니? 학교 안 가? 그러면 어디 가니? 너 뭐 PC방 가니? 어디도 안 가?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는데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앞으로 가서 where are you going? 이라는 표현이 완성됐죠. Next를 붙이면요, where are you going next? 라는 표현이 되겠죠.